한 여성이 한국적인 탈을 쓴 남성들에게 납치당합니다. 그리고 납치된 동영상을 또 다른 남성에게 협박투로 보냅니다. Hello, beautiful. No. You look nervous. Is it the scars? The lid. And you gotta put on your uniform. 그리고 이 평범한 남성은 환복 후 변신합니다. 멋진 등근육에 흘러내리는 물, 전투부 빨려 들어가는 요대. 그는 모든 전투 수트를 장착한 뒤 그의 배드포트 같은 배드 상태의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구하러 갑니다. 왼발. 전방에 적군 3명을 발견한 남자. 착지. 콩알탄 2척. 하지만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남자는 각성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펙트를 뿜어내며 사라지는 적군 3명. 그리고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남성. 벌렁벌렁. 그리고 방심한 사이 그 뒤에 아이언맨이 나타난다. 홀리 리퍼서 비 슈퍼 융합 프로젝트 어둠 밤. 슈퍼 융합 프로젝트 다크 나이트. 뭐야 갑자기 조커야. 컴온 히든 픽처스 독립예술영화 해성 리뷰 7번째 어둠밤. 영화를 찍고 있는 이들은 리그 오브 섀도우라는 영화 보는 동아리의 일원들이었습니다. 하나 1에 1. 뭐야 갑자기 춤이야. 그런데 영화 촬영 중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들의 영화는 완성될 수 있을까요? 어둠 밤 같았던 그들의 영화를 찍는 시절 시작합니다. 여기 씹던 여기 굉장히 매니악한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 동아리잖아. 영화 찍는다고? 어. 야 우리 영화 보는 동아리 찍는 동아리가 아니잖아.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영화 찍을 수도 있지. 내가 그리고 여기 안 감독은 동아리 친구들에게 영화 촬영을 제안합니다. 졸라 좋아. 이거 찍으면은 진짜 헐리우드 갈 것 같아. 그리고 바로 팩트 폭행을 날리는 신 PD. 존나 뜬구름 잡는 새끼. 장르는 일단 슈퍼히어로야. 존나 뜬금 잡는 새끼. 슈퍼히어로? 어. 돈 있어? 어? 돈 있냐고. 그 술집에서 고딩한테 처맞고 캔카 받은 거 있잖아. 싸운 거야 새끼야. 뭘 싸워. 너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막 울면서 전화했잖아. 가장 중요한 제작비는 신 PD가 깬값으로 받은 근데, 돈으로 찍자고 합니다. 야, 그거 우리 영화에 쓰자 그냥. 일단 제목은 어둠 밤. 이상해. 영어로 뭐냐? 나이트? 어? 뭐야? 뭐야 이거? 나왔어. 시나리오가 나왔어. 오 시나. 시나리오가 나와 버립니다. 찍 같은 거 있어? 아니 그냥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 뭐 이런 코드로 가는 거. 그냥 진짜 존나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들은 영상과 미학의 천재의 영상을 공부합니다. 뭔 소리야? 481번째 보는 거지만 이것만큼 쩌는 게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인정 받습니다. 이거 아마 찍는 동안 숨 안 쉴걸? 숨은 쉬었습니다. 한편 영화 제작을 위한 제작자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집니다. 음향 너는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산에 가서 너는 심지어 나무에서 버섯이 자라는 소리까지 오케이? 그것까지 남아야 돼. 이런 고퀄리티를 위한 열정. 빨리 영화 찍는 거야. 오직 영화를 위한 쓸데있는 행동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우의 모집. 오디션을 통해서만 그 배우를 뽑겠다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의 배우들을 동료로 하나씩 모집해 나갑니다. 이 개새끼! 이 당신 옆에서 꺼져!
오디션? 네, 오디션이라서. 내가? 네. 근데 내가 배우면 안 되냐? 그래. 그리고 메소드 연기를 위한 고된 훈련. 제대하셨어요? 제대했지. 아, 좋겠다. 긴장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 배우 갈 거예요.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 액션. 스턴트와 액션의 고수를 찾아가기까지 혼신을 다하는 배우와 제작진들. 주먹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 알겠지? 배우 안 할 거야? 둘. 배우 그만해! 하나, 둘, 셋. 아! 형은 씨발 못 막는 게 없어, 임마! 사랑을 가슴속에 품은 그런 배우가 되길 바란다. 이어지는 오디션. 광고다! 편집한다. 컷.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컷. 똑바로 안 해? 네, 안 할게요. 컷. 감해 감해. 감해 함해 하거든. 뭐야, 방금 뭐 지나간. 말씀하셨지. 편집하셨지. 세상을 나가줘라. 시끄러워 죽겠구만. 듣다 보니 오디션이 점점 카오스로 향하고 있던 그때. 잠깐. 마치 군대에서 배운 것 같은 태극 일장을 선보이는 한 남자. 언벨러버블한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는 요한군. 그리고 이제는 포기해버린 슬레이트 거리 댄스. 요한군의 연기가 가장 진정성 있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안 감독과 22살이 된 그들에게는 비보가 덮칩니다. 손이 다 빠졌어. 모르겠냐? 헬리우드 가면은 군면제 되냐 혹시? 아카데미가 금메달이냐? Call of Duty. 바로 국가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2부 시작. 2년 뒤. 상민엠은 1부에서 종영된 어두운 밤의 시나리오 선배들의 기치를 이어받아 우리 다크나이트 리턴즈를 영화를 다시 제작합니다. 버섯이 잘하는 소리까지 딸 수 있어야 해. 옥자야, 너는 슬레이트를 치는 역할이야. 그리고 다시 동료들을 모으는 그 상민엠.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래. 누구니? 이번에 영화를 찍고 싶은데. 어두운 밤 그거? 네. 언론고시를 준비 중이거든. 거의 합격했어 이제. 네. 군대 갔다 왔는데 학과가 없어졌다? 뿅! 고등학교 때도 배운 적 없는 미적분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말이야. 난항을 겪는데. 저는 이제 뭐 욕심이 없어요. 이리 와 이 개새끼야. 아, 취업하시다고요? 주변에 아는 예쁜 여자 없어? 아, 저 그 카페에서 일하는 예쁜 여자인데. 혹시 뭐 사진이라도 있어? 사진이요? 어. 저랑 닮았어요. 들어와 이 개새끼야. 그리고 복학생 꼰대웅들의 꼬장으로 영화 제작은 난항을 더 겪습니다. 뭔가 진실성이 없네 친구가. 심장 덜 뛰었지 지금 딱. 야, 영화는 뭐든지 진실성이 좀 있어야 돼. 진정성이야. 왜 여배우 안 오냐? 되게 이쁘다고 막. 아니야 형. 곧 올 거야. 내가 형 제가 안 쓰고 얼마나. 그런데 여배우가 나타납니다. 여배우. 성이 여씨고 이름이 배우랍니다. 뭐하냐? 아 이쪽에 앉으세요. 이거 네, 맞지? 네. 네. 대본에 보시면은 슈퍼히어로가 있고 그게 전부다. 안 하신다 하지 않았어? 금방? 준비 잘 했잖아. 너 여태까지 고생 준비 열심히 했고 또 너를 도와주기 위해 이렇게 선배들과 후배들이.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의 여배우가 나타난 이후로 동아리는 활력을 찾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어. 그리고 나도 촬영 같은 거는 뭐 조금. 도와주고 하시죠. 본격적으로 스턴트 하이스쿨에서 액션의 합을 맞추는 주연 배우. 공공연수님 금수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단 선생이니까 말 놓을게. 알았어? 상대한테 던지면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안 보이게 될 거 아니고. 그럼 그때 이렇게 막 던지면 돼요. 주먹에다가 사랑을 담아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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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오빠 수면 얼마인지 알아? 여배우와의 케미스트리도 맞춰가는 요한. 진정한 사람은 없어.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나본 것 같죠. 없어도 못 만난 거지. 아니에요. 있었으면 이미 만났지. 여배우에게 빠져버린 요한. 걔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아, 이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고민된 영화적인 장치까지 삽입되어 영화는 완성됩니다. 그러면 한국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냐? 한국적인 거. 어두운 밤 리턴즈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완성된 어두운 밤. 저는 뭐 뒤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어린 날이 치기죠.
배우를 하는 게 저를 행복하게 해줄지. 모두가 포기하는 시대, 포기하지 못한, 그래서 어두운 밤을 보내야 했던 청년들의 이야기. 하지만 어두운 밤이었기에 별처럼 빛날 수 있었던 젊음의 이야기. 이제 촬영 곧 이제 지금 들어갈게요. 오디션이라도 최소한 보지 않으면은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았어요. 바꾼 것 같아요, 사람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영화 주인공이요. 뽑히고 안 뽑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하고 싶은 걸 미치도록 하세요. 어두운 밤은 IPTV, 케이블 TV, 온라인 VOD에서 즉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술 독립 영화를 찾는 즐거움, 고몽 히든 픽처스. 아, 이 정도 보스. In the dark night.